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기차역인 관촌역입니다. 기차역 주변에 잠시 주차를 하고 역 주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서양 건축물이 연상되는 현재 역사는 199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기차역 앞으로 중국집을 비롯해서 상점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관촌역은 1931년에 영업을 시작한 전라선 철도역인데요. 2008년에 여객 취급이 중지되어 현재는 간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문을 막아놓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던 기차역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기차역 건물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물 좌측 벽 너머로 철로 구경을 잠시 해봅니다. 관촌역이 있는 관촌면에는 사선대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있고 섬진강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죠. 오른편으로도 가서 철로 방향을 구경해 봅니다. 길 건너편으로 와서 기차역 방향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기차역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관촌 공용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전라선 간이역으로 남아있는 관촌역이었습니다.